안녕하세요, 여러분. 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1번 학습지를 통해서 서유럽 중세 봉건 사회의 변화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가 변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쯤 돼서 우리가 한번 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 복잡한 중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봤으며 할 것이며 어떠한 내용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저랑 개관해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부한다면 또 다른 관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랑 현재 서양 중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양 중세사는요, 이제 시기로 따지면 4세기에서 15세기 정도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서양 중세사에는 네 가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네, 바로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입니다. 봉건사회 형성. 말 그대로 봉건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4세기 정도부터 11세기 정도까지의 시기를 다룬 내용이었죠. 이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뭐의 내용이 서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바로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이동과 그로 인한 프랑크 왕국의 성립. 프랑크 왕국.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기로 따지면 4세기부터 9세기 때까지죠.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사망하고 서로마와 동로마로 분열됩니다. 그게 4세기 말의 일이었죠. 이렇게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 분열될 때쯤에서 누가 집중적으로 내려옵니까? 게르만족들이 집중적으로 내려옵니다. 어느 지역으로? 네, 서로마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내려와서 이 허약해진 서로마 땅에 게르만족들이 불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왕국을 만듭니다.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프랑크족. 그리고 결국 이런 게르만족들의 불법적인 영토 침탈과 왕국 건설로 고통받던 서로마는 분열되고 81년 뒤에 결국 서로마는 공식적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로마의 빈자리를 채운 게 프랑크 왕국이었죠. 클카, 피카 기억하실 거예요. 메로베우스 왕족, 카를로스 왕족,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프랑크 왕국이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이 죽은 이후 분할 상속으로 인해서 베르뎅 조약, 메르펜 조약으로 결국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게 9세기 때 일이었죠. 이때쯤에서 내려온 게 네, 바로 노르만족이었어요. 게르만족의 이동과 노르만족의 이동은 시기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 기억하실 겁니다. 게르만족의 이동은 서로마의 멸망과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 가져왔다면 이 노르만족의 이동은 네, 바로 뭐의 프립? 봉건제의 프립을 가져갔죠. 당시 이제 노르만족 이동하던 9세기 때가 프랑크 왕국이 베르뎅 조약, 메르펜 조약으로 분열돼 있던 때라 이런 노르만족의 이동으로부터 지역 단위로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봉건제가 수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9세기부터 11세기 때까지 모습이었어요. 봉건제라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누구와 누구 간의 죽은 봉신 간의 쌍무적인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제. 다시 한번 말하고요. 봉건제는 정치적으로는 죽은과 봉신 간의 쌍무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제고요.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의한 장원제.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반한 지방 분권적인 게 바로 봉건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서유럽 봉건사회 변화예요. 이렇게 4세기에서 11세기 게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족의 이동을 거치며 형성된 봉건제가 어떻게 변화, 발전, 해체되느냐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게 세 파트 정도로 나눠볼 건데 우선 11세기 때는 봉건제가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노르만족의 이동도 잠잠해지고 이제 사회도 안정이 되고 봉건제가 정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 안정기에 접어든 힘을 표출했던 게 11, 13세기 네, 무슨 전쟁?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고 선생님과 배우겠지만 유럽 사회를 완전 뒤바꿔놔요. 그리고 이제 봉건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교황과 영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집니까? 왕의 힘이 강해지고 이제는 지방분권적인 봉건 국가가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한 통일된 국민국가,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이렇게 11세기, 11, 13세기, 18, 15세기 이렇게 나누어서 봉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이 저랑 배웠어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이 봉건제랑 다르게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봤죠. 4세기부터 15세기 때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으로 따지면 네, 밀라노 칙령부터 교회대 분열을 수습한 콘스탄츠 공의회였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세속군주인 왕과 교황의 다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핵심 갈등은 서인권과 과세권이었어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갔을 때는 이 서유럽 로마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배하는 교황이 맨 먼저는 누구로부터 동유럽 이 비잔티움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지배하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로부터 멀어지는 그 과정부터 배웠죠.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촉발된 동서교회 갈등이 결국 1054년에 동서교회의 완전한 공식적인 분열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도 같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런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밀라노 칙령부터 콘스탄츠 공의회 이러한 내용은 정치사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은 봉건제의 형성과 변화라고 하는 정치사와 연결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예, 서로마가 무너진 이후에도 천년을 존재했던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고 앞으로 할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틀을 잡아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개관도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31번 프린트에서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를 11세기, 11, 13세기, 14, 15세기 이렇게 시기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프린트 왼쪽에 이렇게 두 개의 점선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그 개관에 대한 내용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이 표는 네 테오도시오스 황제의 사망부터 로마가 분열되고 게르만족 이동하고 프랑크왕국 수립되고 노르만족 이동하고 봉건제가 수립되는 바로 그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 있잖아요. 첫 번째 주제 이 표가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으로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주제 있잖아요.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 게르만족의 이동, 프랑크왕국의 수립, 노르만족의 이동, 봉건제 수립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키워드 위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나오죠? 테오도시오스 황제가 사망한 이후에 로마가 395년 4세기 말에 서로마, 동로마 분열을 했고 이 로마가 분열됐을 때 게르만족들이 미친듯이 들어왔다. 주로 어디로? 서로마 땅으로 들어왔다. 고트족, 프랑크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반달족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점령했죠. 그래서 이 카르타고 관련해가지고 페니키아인의 식민도시로 시작을 했다가 페니키아가 멸망한 이후에도 카르타고는 쭉 번영을 하다가 로마와 서지중해의 지배권을 두고 포에니 전쟁을 벌이고 그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다가 이제 이 로마 말기에 반달족이 점령을 하고 카르타고를 카르타고를 수도로 반달 왕국을 수립했죠. 그리고 나중에 누가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반달 왕국을 무너뜨리면서 사라진다 하는 이 카르타고랑 관련돼 가지고는 페니키아, 뭐 포에니 전쟁, 반달족,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까지 나올 소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롬바르드족 같은 경우는 교황령 피핀이 이 롬바르드 왕국이 지배하던 이탈리아 중부 라벤나 지역을 교황에게 기증을 했죠, 여러분들. 프랑크족 같은 경우는 이 프랑크 왕국에서 클카, 피카, 메로베우스 왕조, 카를로스 왕조.
이제 클로비스 같은 경우는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하고 아타나시우스 바로 개종을 했고요. 카를로스 마르텔 같은 경우는 궁제로퍼 왕 아니죠. 투르프바티의 전투에서 이베리아 반도를 넘어오던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를 격파합니다. 피피는 아버지에 이어서 궁제가 되었지만 만족하지 않고 당시 교황인 자카리우스의 협조를 받아서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카를로스 왕조를 만들고 그 대가로 교황에게 교황령을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 문예부흥 카를로스 르네상스를 이끌기도 하고요. 옛 서로마 지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고 교회와 궁정학교를 세우면서 그리고 카를로스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을 이끈 왕이었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 레오 3세가 이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베르댕, 메르센 조약으로 서 프랑크, 동 프랑크, 중 프랑크로 분열하고 이 중에서 동 프랑크의 오토 1세가 레이펠트 전투에서 마자르 슬라브족을 격퇴한 이후에 로마 교황에게 황제의 관을 받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나라를 만들게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노르만족들이 막 이동을 해서 여기저기 나라를 만드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 윌리엄이었죠. 당시 이제 이스칸디나비아에서 내려온 노르만족들 중에서 프랑스, 당시 서프랑크였죠. 서프랑크 카페 왕조에 쳐들어온 이 노르만족들이 결국에는 이 서프랑크 카페 왕조 왕의 본건적 계약 관계를 맺고 노르망디를 봉토로 수여받고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를 지배하는 노르망디 공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르망디 공국의 지배자였던 윌리엄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잉글랜드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노르만 왕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정복왕 윌리엄이었죠. 그가 또 둠즈데이북도 만든다라는 거 기억해두세요. 영국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이자 또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왕의 혈통도 들어가 있고 프랑스 땅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묘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100년 전쟁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봉건제, 정치적으로는 죽은 봉신 간의 쌍무적 계약 관계에 의한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예속 관계에 의한 장원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저랑 배웠던 4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서유럽 봉건사회 형성이고요. 그 다음 여기 아래에 있는 표는 바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표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 밀라노 칙령부터 콘스탄츠 공의회까지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모든 내용이었어요. 밀라노 칙령 누구였죠? 네, 우리 로마 제정 말기 디콘테 라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테오도시오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을 4개로 쪼갠 다음에 황제, 부황제 체제를 시행했지만, 크리스트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방직 전제군주제를 도입하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입장에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였거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국교화 아닙니다. 공인해줍니다. 다른 종교와 같은 위치에 올려줍니다. 뭘 믿건 니네 자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내부에서의 교리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서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파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콘스탄티노스였죠. 콘스탄티노스. 그 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죽은 다음에 로마가 분열되고 막 정치적으로 막 게르만족들이 이동하고 프랑크 왕국 막 수립되고 막 이런 내용 배운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리 성상파괴령 이거 누가 내린 거죠? 예,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을 완전 빡치겠다 그랬죠.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로마가 분열된 이후에 서로마가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무너졌을 때 멀리 있는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교리적으로 성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 게르만족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상으로 게르만족들을 전도하려는 로마 교황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성상파괴령,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성상파괴령으로 인해서 이제 서유럽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끄는 로마 교황과 동유럽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끄는 비잔티움 황제랑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교황이
프랑크 왕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을 해서 그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바친 거죠. 비잔티움 제국 황제 간섭을 좀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분열하고 노르만족 이동하고 봉건제 수립되면서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봉건 제후 영주와 교회가 주종관계를 맺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속 제후 영주, 이 세속 군주들이 교회의 서인권을 가져가게 돼요. 서인권을 가져가게 된다 이거지. 이제 이 서인권을 봉건 영주 제후 세속 군주들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세기에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도원 개혁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힘을 얻은 다음에 결국 동서교회, 이 동쪽 비잔티움 제국, 동서교회가 분열되죠. 동쪽 이 동유럽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지배하는 동유럽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이제 이 서유럽 로마 교황이 지배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간섭을 끊어버린 로마 교황은 곧바로 내부 단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에게 성직자의 서인권을 반납해라라고 당시 수도원 출신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요구를 한 거죠. 이거에 관해 하인리 4세가 거부하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파문을 때려버리고, 이 파문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흔들리니까 결국 황제 하인리 4세가 카노사에 와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무릎을 꿇었던 게 카노사의 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바로 서인권이 교황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하인리 4세가 복수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힘을 얻은 교황은 그 이후에 클레르몽 공의회로 자신을 손절했던, 자신과 손절했던 그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와서 부탁을 한 거죠. 셀주크 티르크가 우리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성지순례를 위협하니 도와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고 비잔티움 제국을 셀주크 티르크로부터 구해주자! 하고 십자군을 결의합니다. 물론 로마 교황은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동유럽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까지 다 먹고 분열된 동서교회의 통합된 주인이 되어보겠다라는 욕망이 교황에게는 있었죠, 여러분들. 아무튼 클레르몽 공의회로 십자군이 열리게 되고 온 유럽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름스 협약으로 인해서 황제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5세와 교황 갈릭투스 2세가 협약을 맺고 서인권은 교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때는 교황권의 전성기였죠. 인노켄티우스 3세. 이때는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이때 있었던 추악한 라틴 제국을 기억합시다. 인노켄티우스 3세 때 4차 십자군 라틴 제국의 개막장적인 일도 있었어요. 자,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난 이후 18, 15세기 때는 교황권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비뇽 유수가 있었죠. 배경은 아나니 사건이었어요. 이제 서인권 문제가 아니라 과세권 문제.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 간의 갈등이었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이제부터 프랑스 땅에 있는 모든 교회랑 성직자는 로마 교황이 아니라 나 프랑스 왕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거에 관해서 이제 보니파키오스 8세가 노발대발 한 거고, 필리프 4세는 그 교황의 파문을 대비하기 위해 3부회, 신분제에 의한 3부회를 소집해서 프랑스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보니파키오스 8세가 우남 쌍땀을 발표하고 파문을 때렸지만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죠. 그 이후에 보니파키오스 8세 측근 노가레가 죄송합니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의 측근 노가레가 이 교황 보니파키오스 8세를 납치, 폭행, 감금, 구타한 게 아나니 사건이었어요. 이 아나니 사건으로 보니파키오스 8세가 화병으로 죽고, 그 이후에 이제 황제가 된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이 된 그 보니파키오스 8세가 아나니 사건으로 죽고, 그 이후에 교황이 된 클레멘스 5세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땅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이제 교황이 프랑스 땅 아비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아비뇽 요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7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 후대 교황이 아비뇽을 벗어나 로마로 돌아왔지만 프랑스에선 인정하지 않고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 교황이 둘 존재하는 교회 대분열의 시기가 펼쳐지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콘스탄츠 공의였죠.
이 교회들 분열시기 때 이제 막 위클리프 후스 같은 사람도 나오고 이러니까 콘스탄츠 공의에서 교회대 분열을 수습합니다. 아비뇽 교황, 로마 교황 모두 폐위하고 새로운 로마 교황 선출하고 위클리프는 이단, 후스는 화형시켰죠. 자,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서유럽 봉건사회의 변화를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